와, 얜 또 뭐야? 이나비를 국회로? 어. 완전 어이가 없다. 야, 얘도 당장 고소해. 그런 것도 악플인가요? 당연하지.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를 하겠니? 어? 이건 아주 아주 모욕적이야. 모욕죄도 추가해. 네. 잠깐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저 이사님, 요 밖에 한수호 씨라는 분이 오셨다는데요. 뭐라고? 나가! 나가! 당장 나가! 빨리 나가! 얼른 나가! 빨리 밥도 처먹어! 배고픈 밤에!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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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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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건 없이 그냥 들린 거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? 아니요. 날 찾는다고 해서 왔습니다. 네? 누가요? 주 변호사가 그러던데요. 그럼 송보미 씨한테 주 변호사 붙여준 게 한소 씨예요? 주 변호사랑 아는 사이예요? 네. 안 지 좀 오래됐습니다. 휴가 중이라 그러길래 부탁 좀 드렸어요. 무슨 문제 있습니까? 전 혹시나 문... 문의사가 시킨 일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주 변호사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겠죠. 오랜 지인이 이 일로 회사에서 잘리는 거 싫습니다. 아니 여기서 갑자기 문의사 얘기가 왜 나와요? 그리고 그런 일로 변호사까지 붙여줄 정도면 송보미 씨랑 보통 사이 아닌가 봐요? 무슨 말이에요? 아니 이해가 안 가서요. 뭐가요? 별로 오래 알고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로 변호사 붙여주고 막 그러는 게. 이번 사건 우리 마을 사람들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 모두 송보미 씨를 걱정했고요.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마을엔 아직 있습니다. 인정. 내가 주 변호사를 통해서 송보미 씨한테 인정을 베푼 거라면 이해되시겠어요? 인정이요? 네, 인정이요. 이나비 씨처럼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은 거래를 인정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요. 아, 아무튼 그럼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죠? 그럼 됐어요. 네.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온몸을 던져 송보미 씨 누명도 벗겨줬어요. 송보미가 나왔다고요? 왜요? 계속 있길 바랬나요? 누가 그렇대요? 그냥 물어본 거지? 아, 나 진짜 정말 짜증나려 그러네요. 요. 아씨, 누구였더라? 아씨, 몰라봤어. 아, 저 인간 여기 왜 온 거야? 누나 만나러 온 건가? 이사님 왜? 나 불렀다면서. 아, 지금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왜 불러놓고 대답이 없어? 송보미 나왔대. 진짜? 누나가 손 쓴 거야?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누나 송보미 씨 좋아했잖아. 누가? 내가? 아닌데? 무지 안 좋은데?